8시에 만날까요? 미리보니 약속 있네. 8시. 쌤은 삭제. 삼성 갤럭시 노트 2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북한이 빠르면 내일 새벽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무력 시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수단급 중거리 미사일 외에 KN-02나 노동미사일 등을 같은 날 동해상으로 여러 발 발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무수단 미사일은 미국령 괌을 사정권에 두고 있고 KN-02와 노동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로 한미일에 대한 동시 압박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. 군 당국은 또 기습 효과를 위해 북한이 새벽 시간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북한은 2006년 7월 스커드와 노동,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7발을 새벽 3시 32분부터 오후 늦게까지 잇따라 시험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. 북한이 당장 내일이라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보고 한미 감시 정찰 자산을 집중 운용해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 해군은 북한 미사일의 발사와 궤도 추적을 위해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동해에 추가로 배치했고 일본은 미사일 요격용 SM-3를 탑재한 이지스함 두 척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미사일 위기관리 태스크포스팀을 본격 가동했습니다.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.